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주오규 마주오규 주먹이요 주먹이 유튜브 구독해야지. 자, 오늘은 댓글 보고 먹고 리뷰하는 영상 해볼 건데요. 댓글에 적힌 대로 소금과 설탕 섞어 먹어보겠습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넌 꼭 봐야지. 마주보규.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분들께는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이것들을 댓글에 올라온 순서대로 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주보규. 확실히 단짠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짠맛이 더 강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그냥 먹으면 좀 못 먹겠어. 어우, 너무 힘듭니다. 그냥 이가 아파요. 자, 다음은 설탕과 소금을 물에 타서 물에 섞어 먹어봤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냥 단짠 느낌 있긴 있는데 역시나 먹기 힘들어. 마주보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금과 설탕을 섞어 먹어봤는데요, 단짠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번에 초코파이를 소금에 찍어 먹었을 때처럼 솔트 카라멜 느낌은 안 나지만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먹다 보니까 이가 좀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마주복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Continue. 마주보규.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하는데요.